천사가 명령하면 즉각 달라져. 여기 처음 온 사람, 이 젊은 이리나 오늘 처음 왔나? 어? 이리 와요. 어디서 왔지?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. 누가 가져? 네. 혼자 몰래 혼자 왔습니다. 가족. 왜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아 여기 온 사람들. 가족들이 뭘 모르니까, 뭘 모르니까 붙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도 뒤돌아보면서 좌우 훑어보면서 몰래 온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뒤쪽에 눈이 달렸어 벌써. 그래. 그러니까 천사를 경험해 본 적 있나? 유튜브 보면서 그냥 보기만 했지. 천사가 몸에 들어간 적은 없지. 천사. 천사 해봐. 이거 잡아. 이거 잡고. 천사 해봐. 천사. 힘줘요? 이 사람 천사 있을까? 그냥 손이 나이롱이야. 천사 해봐. 힘줘. 천, 힘 세게 줘. 천사. 손도 저 나이롱이죠? 천사 네. 없어요 이 사람. 레벨 1. 레벨 1. 없죠? 여러분은 레벨이 무무야. 이 레벨만 봐도 백궁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? 알아요. 레벨만 봐도 백궁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? 알아요. 얘가 열 번만 허경영 부르면 레벨이 백무가 된다는 거 알아요? 네. 이거를 보고도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. 이걸 보고도 천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고도 나한테 대적하는 자가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자, 이 친구 레벨이 제로고 천사 없고 축복 없죠? 성령 없죠? 아주 아다 일본말로 아다르시가 나왔죠. 아주 완전히 제로예요. 그런데 유튜브를 봤나? 3년 본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. 3년이요? 네. 본지가 이런 젊은이가 여길 용감하게 못 찾아봐서 그렇지 대단히 많아요. 대단히 많아. 나도 이 친구 오늘 처음 봤잖아. 여러분도 처음 봤죠? 근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짜라고 보면 되나? 안 돼. 나도 이 친구 지금 처음 봤죠? 응? 그리고 그래. 지금 몇 살이지? 21살입니다. 학교는? 학교는 안 다니고 있어요. 병역특례 다니고 있습니다. 응? 병역특례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럼 학교를 안 다니네? 네. 어디까지 졸업했어?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. 하고 대학을 안 갔네. 21살인데 아직 대학 안 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네. 그래.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. 자, 이 친구는 보면은 이 친구는 비염 있고 기관지가 안 좋아요. 근데 발음이 또 약간 좀 이상하지. 그래도 착한 청년이야. 하늘궁에 왔다는 거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천사를 넣어서 천사를 이 친구한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자고. 이 친구하고 내하고 짜는 건 아니잖아. 자, 천사는 피부 천사, 내장 천사, 신체 천사, 근육 천사, 그 다음에 근본 천사. 다섯 천사가 인간의 몸을 관리해. 이 다섯 천사가 인간의 몸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. 피부 천사는 외부의 피부 전체. 이건 제2의 허파야. 피부가 다 화상을 입으면 죽어요. 허파만 가지고는 호흡이 안 돼. 그래서 우린 피부로 호흡을 해요. 알겠죠? 그러면 피부 땅구멍을 전체 관리해. 피부 천사는 호흡을 관리한단 말이야. 그 다음에 근본 천사는 유전자를 관리해. 근본 천사는 이 사람이 유전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한단 말이야. 에? 그럼 이 두 천사는 별로 눈에는 안 보여.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장 천사, 내장 전체를 관리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근육, 중요해요. 근육 천사. 근육이 잘못되어 버리면 뼈가 약해져 버려요. 근육 천사. 그 다음에 신체 천사. 여러 세 천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. 나머지 근본 천사는 피부 천사는 별로 여러분한테 내가 많이 이야기 안 하지만은 이 친구에게
다섯 천사를 줘버렸어. 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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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 않죠? 안 떨어지지. 네. 천사가 들어가. 들어갔죠? 네. 피부 천사. 피부 천사. 벌써 있어. 내장 천사. 내장 천사. 근육 천사. 근육 천사. 신체 천사. 신체 천사. 근본 천사. 근본 천사. 다 들어갔죠? 그러면 이렇게 천사를 직접 넣는 사람 봤나? 축복을 직접 넣는 사람 봤나? 성경에 보면 나는 대장경과 불경이나 성경이나 전 세계 54가지 경전을 초등학교 때 다 뗐다고 그랬죠?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가지고 서로 싸웠어. 축복권을, 장자권. 그러면 그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줘야 되노? 에서한테 줘야 되지. 근데 그 축복을 쏘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야곱한테 주죠. 엄마가 협조를 해가지고. 그래가 그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죠. 그게 이삭이 준 축복이야. 그렇죠? 그럼 그 축복이, 그게 축복인가? 내가 주는 축복은 눈으로 보여줘. 맞아, 안 맞아? 그거는 상속권을 주는 거야. 그걸 축복, 축복이라고 그래. 맞아, 맞아요. 지금 여러 종교 지도자, 각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와서 축복 받아가죠? 많이 받아갔죠?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받아가나? 눈에 보이니까. 자, 이 친구는 축복을 내 극자 공짜로 주겠어. 그냥 복잡한 절차 없이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조상들의 묘소와 집기와 가재도구와 모든 번호와 몸과 영혼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. 들어갔지? 그럼 이 친구 축복 해봐. 축복. 떨어지지 않도록. 들어갔죠? 그러면은 이 친구는 축복이 다 들어가 버렸어. 그럼 축복 받기 전에 본인 이름? 박철휘. 그 축복받기 전으로 돌아갔어. 나는 시간을, 과거,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?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축복받기 전 이름? 박철휘. 축복받은 후 박철휘. 박철휘. 이거 뗄 수 있는 사람 있나? 그럼 이 친구는 500개 정도 되는 조상들의 묘가 다 명당, 최고 명당 자리를 바뀌었어. 또 태어날 때부터 미래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야 될 산집과 살아가야 될 집들이 전부 축복이 다 들어가 버려. 그리고 거기서 지은 죄들,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지은 개구리 잡아 죽이고 지은 죄들이 다 사라졌어. 그러니까 원래 어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겠죠? 어리니까 죄가 없다고 하겠지? 그러나 분명히 살생은 뭐 하라고요? 살생,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유태.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 말이죠. 유태, 살생 유태. 임전 무태, 뭐 세속 5개 나오잖아. 화랑도. 응?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도 전쟁 때 죽여야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. 전쟁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잖아. 그건 살생 유태기라고 그래. 그럼 어쩔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가 모기도 죽이고 개구리도 죽이고 모든 이사 다니면서 그 집에서 진 죄는 다 백지. 또 얘가 연애해가지고 애를 한 50명을 뗐다. 자기 새긴 여자가.
알 수가 없어요. 얘가 고등학교 때 여자를 만나 애를 많이 뗀지도 몰라.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죄 전부 다 싹 없어지면서 그때 유산됐던 애들이 전부 출세길이 열려버린 거예요. 동물로 가 있는 것들은 인간으로 다시 오고 귀신으로 가 있는 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. 좋아 안 좋아요? 그래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 모든 그 죄는 백지. 백지.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사면을 한 거예요. 대사면. 맞죠? 이 대사면을 해버리면 그냥 싹 사라져버려. 모든 것이 죄가 사라져버려. 그러니까 대사면을 해가지고 죄가 싹 없어져 버린 거야. 그렇지?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거듭난 거야. 맞죠? 그러면 축복을 내가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? 성령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? 천사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? 다 보여주죠? 이런 자가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 저 가짜야. 저건 뭐 어째? 달을 이거 지금 이 꽃들이 온도에 녹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네. 그러나 썩지 않아. 그죠? 이 생크림이야. 썩질 않아. 이거 앞으로 몇억 년 동안 안 썩어. 그 있을 수 있나?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 가지고 치즈 만든 사람 많죠? 어쨌든 이 우주의 모든 세포는 내 명령에 복종하죠? 자, 잡아. 이 친구 축복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? 이 펜이 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? 떨어진다는 사람.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. 여러분들 보면 내 어지러워. 잘 봐요. 이 연필을 잡았잖아. 이거는 누구 거야? 아직까지 내 거야. 힘줘. 힘있어 없어요. 이거를 줄 때 잡어 이랬잖아. 그럼 이 사람 게 아니야. 잡어 앉아야 할 거야. 잡어. 힘있어 없어요. 너 거야. 떨어져 안 떨어져?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하고 잡으면 다 축복이 들어가. 근데 이게 남의 거야. 이 마음을 먹으면 축복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? 안 들어가는 거야. 이 내 거야. 힘 있나요? 자네한테 줘서 떨어지나? 100명이 붙어도 안 떨어져. 이거 말이에요. 이 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자기가 가서 돈 주고 사면서 이거 내 거야 이러면 핸드폰이 에너지가 나와.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달라지지, 그지? 그 이 친구는 축복을 줬으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뒷번호를 마음속에 넣어봐. 들어갔어? 네. 그럼 이거 떨어져 안 떨어져? 심정 안 떨어지지? 네. 절대 안 떨어져. 그죠?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하나만 틀리게 해봐. 하나를 틀리게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? 떨어져 버리죠? 그러면 축복이 가짜인가? 가짜예요?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수십억 가지 비밀번호가 다 축복이 들어가 버려요. 자, 집주소를 마음속으로 집주소에 번지수만 넣어봐. 넣으세요? 안 떨어지죠? 그 번지수 하나만 틀리게 해봐. 떨어져 버리죠?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집 주소 뭐 모든 어려서 살던 집 주소는 전부 축복이 들어가 있어.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뀐 것은 모든 조상들의 산소가 최고 명당으로 500개 정도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살던 집이 전부 축복이 들어가 있고, 또 이 사람이 쓰는 모든 번호가 다 축복이 돼 있고 비밀번호까지. 그지? 그지?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좋으냐? 말도 못해.
또 앞으로 시장 가서 사는 것마다 축복 들어가고, 핸드폰 잊어버리면 새로 사면 또 축복이 들어가고, 그리고 이 사람의 전화번호 끄트머리 번호 9029. 아니 마음속으로 해? 네. 떨어져 안 떨어져? 근데 번호 하나만 틀리게 해봐. 나 이름이 힘없죠? 이거는 축복이 살아있다는 거 이해가죠? 천사도 살아있죠? 뭐든지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자는 이 지구 역사 이래 존재했나 안 했나?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. 알겠죠?